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새벽 4시, 5시,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야외에 내놨는데요. 조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이파리가 쳐졌죠. 파파야 나무가 조금 성장을 하면은 영하의 날씨에서도 하우스 안에서는 견디거든요. 네, 지금 4도에서 오늘 밤, 어젯밤 기온이 4도였는데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개우깡동, 개우크랑동이라고 또 불러지는 품종. 조금 일찍 바깥으로 나왔을까요? 노지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마라꼬 돈티아. 태국말로 마라꼬는 파파야를 말하고요. 돈띠아는 난장이, 키가 작은 이런 뜻입니다. 키 작은 품종, 키 작은 파파야 나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늦게 봐주는 거. 11월, 작년 11월에 파종한 묘인데요. 아직 생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2월에 파종한 묘입니다.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너무 커버리면 택배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말라꼬 돈띠아입니다. 그래도 그 4도에서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좀 살아있, 생존해 있으니까. 내일은 노지에 정식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이파리가 꼬부라졌는데 너무 추웠어요, 밤에. 어쨌거나 정식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